반갑습니다. 열펌킴 머만드립니다. 오늘은요, 우리 서울에서 또 원장님께서 또 부지런히 오셔가지고요, 피카, 또 저희 또 개인 특강 진행하고 있습니다. 1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뿌리 살리는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. 오늘 1회차 수업이에요. 그래서 지금 13mm로 뿌리를 살리신 다음에, 17mm로 더블로 지금 뿌리 살리는 거를 하고 계십니다. 네, 지금 하신 지 한 시간도 안 되신 것 같아요. 근데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. 네, 손도 야물딱스럽고요. 굉장히 잘해요. 네, 피카의 또 하나의 고수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빼기. 자, 이러니까 어때요? 더블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죠? 네, 자, 우리 원장님 반갑습니다. 반가워요. 자, 어때요? 피카의 오늘 첫 만남이 설레인가요? 잠도 못 잔 것 같아요. 잠도 못 잤어요. 네, 오시는 동안 기대한 만큼 또 열심히 같이 또 공부해요. 네. 자, 원장님 파이팅! 파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우리 원장님 첫 수업이거든요. 근데 자,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잘하시죠? 네, 이렇게 또 반바퀴 옳지. 하나, 둘, 셋, 다려주기. 자, 진짜 잘하죠? 네. 자,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시면 세 바퀴, 네 바퀴 다 하실 수가 있어요. 네, 오늘 우리 원장님 오늘 그 아이롱의 아자도 모르시면서 첫 수업 받으러 오셨는데 너무너무 잘해요. 네, 그만큼 피카도 쉽다라는 얘기겠죠.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어때요? 또 연습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잘할 수 있어요. 자, 너무 잘하죠? 네,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세 바퀴 네 바퀴 마음껏 원장님들이 하고 싶은 대로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리 원장님, 네, 이제 마지막이에요. 자, 보시면 너무 잘하죠? 네, 자 내려놓으시고 빗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공회전 하시면서 네 펼쳐주시고 그러면서. 네, 아이롱에서 빗이 떨어지면, 네, 아이롱에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떨어지면 어때요? 이제 내 앞으로, 그죠? 조금 더 돌려야 되겠죠? 자, 이렇게 해서, 네. 자, 돌아가면, 자, 또 살짝, 네. 자, 내 앞으로 놨다가, 그렇죠. 그죠? 놓으신 다음에, 그 다음에 빼시면, 자, 이렇게. 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잘하고 계세요. 네.